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네, 정말 덥습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2023년 이제 5달 남았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이제 여름 수련회도 다가오고 이제 또 끝난 부스도 있지만 네, 설교에 앞서서 지금 밑에 당회를 하고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꼭 이걸 말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칭찬을 받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네, 청년 선생님들께 네, 감사하다고 장로님들이 되게 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가르쳤다고.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여튼 되게 감사드리고 여튼 어제까지 해서 고등부 수련회까지 또 끝났는데 남은 중등부 소년부 이제 저희 수련회가 이제 남았습니다. 지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네, 떠오르는 은사가 없을 땐 이거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저도 잠깐 멈춰서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8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면을 쓴 평안이라는 주제로 네,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MBTI J형인데 한 주간 살면서 P형인 일을 해봤습니다. 네, 원래 이 주제가 아니었고요. 다른 주제였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여튼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드온이요. 기드온은 이 사사기에 적혀져 있었던 이 구절 중에 어떻게 보면 삼손 다음으로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당연히 300의 그 명을 데리고 전투한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27절부터 28절 그러니까 8장에 나온 기록은 전쟁이 다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생소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복되는 구조로 쓰여진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 구원자인 사사를 내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떠오르면 당연히 300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약간 이거를 기억은 못해요. 300명이 과연 몇 명과 붙었을까? 몇 명과 붙었냐면 12만 5천 명입니다. 놀라지 않으시죠? 네, 전 별로 놀라지 않아요. 12만 5천 명이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두 채가 있어야 됩니다. 그두 배가 300명과 붙었는데 이겼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하지 못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300명이 모이기 전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3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3천 명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시기로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너희들이 교만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네, 100분의 1로 사람의 수를 줄이십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 300명은 이 12만 5천 명을 다 이겨냅니다. 이참 어떻게 보면 큰 일을 겪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도취될 수 있는 되게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읽은 이 8장 27절부터 28절의 그 구절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 끝났다더라.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상대편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예배하고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았다더라라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오늘 이 27절과 28절을 보면 또다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제목과도 잘 맞물려 보면 이 우상숭배를 했던 이때는
어려웠던 때가 아니라 평안했던 때라고 27절은 우리들에게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 평안이 무려 몇 년이 이어지냐면 40년입니다. 40년. 예. 네. 40년. 근데 굉장히 긴 세월인 거죠. 긴 세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아주 평안한 상태. 외력이 충돌되지 않은 그 상태. 자신의 나라가 무력으로 충돌받지 않고 아주 평온하게 그냥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행동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원하면 300용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믿음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말하지만 오늘 좀이 27절과 28절에 오면 기도원의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없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오브라는요, 기드온의 고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 비견할 수 없습니다. 에봇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뭐 깨끗한 옷이 아니고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입는 가운이나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무엇으로 지었다고 말하죠? 27절에 보니까 금으로 지었대요. 금. 여러분, 옷을 금으로 지었으면 얼마나 화려할까요? 모르겠어요. 기드온이 22절까지 보면, 23절까지 보면 되게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22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그때라는 말은 전쟁이 다 끝났을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세요. 라는 요청을 22절에 합니다. 23절에 그에 따른 응답이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27절에 보면 지금 23절에 했던 말과 맞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되게 큰 전투를 경험했고 이겼기 때문에 좀 기념비적으로 삼아서 약간 갑옷처럼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그래서 전리품에 나온 그 수많은 금을 다 녹여내서 옷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집에 걸어놔요. 이건 미디안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 증표다. 그런데 그 증표를 기도는 잘뭐 흡족한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지었겠죠. 그런데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걸 본 이스라엘 마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걸 굉장히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왔을 때이 음란하게 위했다는 건 그냥 뭐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음란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상당히 비견된,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황금 송아지 앞에서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요. 자신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신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상징, 황금 송아지가 마치 꼭 오늘 여기에 있는 8장 27절 이 기드온 시대 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큰 전투를 했고 이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문제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예배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평안하니까 우리는 괜찮아. 모르겠어요. 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성.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멈추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멈춰버린 세대가 지금 딱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든 이 옷을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꼭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저 송아지가 저 에봇이 저 옷이 우리를 구원했다 라는 해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이 기드온의 집은 명소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드온 집을 꼭 가봐. 그럼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어. 근데 이 평안이 있었을 때, 이 40년 동안의 평안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다 괜찮다라고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멈추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시절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걸 오늘날로 적용해 볼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에 도전을 했어요. 12만 5천 명, 300명과 붙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취했어요. 일평생 단 한 번밖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걸 기념했습니다. 자기 집에 갖고 와서.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 자체로 끝이 났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평온이라는 단어를 평안으로 바꿔서 말을 해볼게요. 평안이 지속될 때 발견되는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역사를 평가할 때도요. 우리가 뭐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말 그대로 태평성대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모습은 바로 타성이에요. 타성에 젖은 것.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에 안주하기를 원해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요, 거기가 좋은 겁니다. 변화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자신이 변화되거나 변화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않아요. 설령 그 변화를 자기가 필요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여전히 서점 가운데서 탑 안에 들어가는 순위를 살펴보면 자기개발 그 서적은 늘 손에 꼽습니다. 내가 이랬다더니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이랬다더니 주식이 대박이 났습니다. 내가 이랬다더니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개발 서적을 다 종합해보고 놓고 결과를 보면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나 어디까지나 보면 그 변화가요 자신이 원하는 범위 안에서만 변화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변화되기를 원해요. 만약 자기계발서가 이렇게 쓰여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변화하려면 당장 다 때려치세요. 다 포기하세요. 다 하지 마세요.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자기계발서가 있다면요, 모르겠어요. 안 팔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변화를 갈망해도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걸 원하지 않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성질이 그렇습니다. 타성. 어느 궤도에 오르면 I'm okay. 난 괜찮아. 근데 이걸 우리 가운데 더 한 번 더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신앙의 뭐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뭐 말을 굳이 만들어내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그래서 뭐예요? 내가 왜 성숙해야죠? 내가 왜 성장해야 되죠? 내가 왜 변화해야 되죠? 라는 이러한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도 질문되어진다는 거죠. 나의 범주, 나의 생각, 내가 정한 성까지가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리고 그게 신앙이 주는 도전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우리가 변화받기를 포기하잖아요. 변화되기를 포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역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걸요. 여기서 오늘 이제 간극이 있는 거죠. 대척점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 겁니다. 일주일, 6일 살면서 그냥 손해보지 않고 이 7일째라는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가운데 와서 예배 드리면 신앙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해석하죠. 그럼 여러분, 이러면 신앙이 좋은 건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은 밖으로 박해와 고난을 받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서를 통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을 들었는데 되게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저조차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요, 분명히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은 바로 박해와 고난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신앙의 걸림돌이나 이런 뭐랄까 어둠의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해나 고난을 주면, 그러니까 옛날 이전 시대 때요, 어둠의 세력은 박해나 고난을 주면 성도들이 예수를 저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 안 저버려요. 더 굳건히 지킵니다. 신앙을 역으로요. 그중에는 개중에는 정말 떠난 사람도 몇몇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올곧게 다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우리에게 한 주간 살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박해나 고난을 받는 환경과는 너무나 멀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들려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의 예자를 꺼내면 우리가 당장 나라 가운데 붙잡혀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박해나 고난의 방식이 우리와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여전히 고난과 박해는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기도 하고 자신의 소유물도 다 바쳐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역시 그랬습니다. 한국 사회로 좁혀보면 기독교가 초기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대립되었던 주제 중 하나는 제사였습니다. 조상을 제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뿌리 깊은 문화가 뭔가요? 유교죠. 그러니까 이 조상신을 제하면 조상, 어떻게 보면 제사는 조상신에게 예배하는 행위잖아요. 숭배하는 행위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여기서 있는 부침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기독교를 순순히 믿었던 사람들은 제사를 버렸습니다. 제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기도 했고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둠의 세력의 전략은 이 성경에 나온 박해나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곧 오늘 우리가 읽었던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 그냥 평안함만을 원하는 그리스도인. 예배가 없는 평안. 순종이 없는 평안.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말합니다. 너가 한 주간 그렇게 삶 어렵게 살았잖아. 그 일주일 한 시간 지금 2시 예배 드리고 그것도 어려운 거잖아. 그거면 된 거지. 뭘 더 바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 잘 가고 있어. 너 진짜 괜찮은 신앙이냐. 그렇게 부추긴다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정말 예전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다 본받을 만한 점은 아닌데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에게 본받을 만한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이 성경 가운데 돌아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랬습니다. 큰 일이 끝났고 대승을 거두었고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라 너무나 역설적으로 평안하게 끝났고 다시 하나님을 배반한 일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기드온을 포함해서 그랬습니다. 평온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사사기에서 딱 다섯 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3장 온니엘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40년이 평온해집니다. 그 다음 사사기 3장 후반부에 가면 에우시라는 사사가 나와서 또그 사람을 통해서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온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사사기는 평가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나온 이 평온이 나오는데 앞에서 나온 이 평온과 오늘 기드온에 나온 평온은 살짝 달라요, 상황이. 뭐가 다르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 시절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40년이 다 온전히 다 지켜진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거든요. 80년이 다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더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는 이 40년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평온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전보다 더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평가는 전혀 긍정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진공 상태처럼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냥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에봇 하나 쳐다봐 놓고 그냥 자신의 삶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월북이라도 해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월북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못합니다. 예, 할수 없죠. 그러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도전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이말 우리가 싫어하죠. 순교. 우리가 너무나 거리가 먼 단어 아닌가요? 순교. 이건 성경에만 증언되고 성경에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역시 순교를 해라가 아니라 순교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순교적 자세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 가운데서 당신의 신앙은 정말 괜찮습니까? 라는 이 아무런 것 없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주 동안 무엇 때문에 바쁘셨나요? 여러분, 한주 동안 무엇 때문에 분주하셨나요? 이러한 방향성과 이러한 운동성이 없다면 현실을 정말 매몰되어서 바쁠지 몰라도요. 신앙적으로는 나태한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요청되는 늘 신앙은 불편합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신앙은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신비는요, 이 불편함과 쉽지 않음에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함과 쉽지 않음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신앙은 불편하고 쉽지 않아요. 않습니다. 만약에 편하려고 여러분들이 왔다면 죄송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네,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신앙의 신비는 이런 불편함이나 쉽지 않음에도 내가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나의 가운데 도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도, 내가 쉽지 않아도,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금 살아내보겠다는 결단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유능하고 탁월한 일을 거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정신이 있는가, 그걸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성경에 많은 성도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갔습니다. 이 사람들 알았던 거죠, 그 신비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불변의 진리 앞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자존심, 내 정체성을 다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동일하게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그 본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 본문 찾고, 네,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잘하는 말씀이에요. 38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 마르다 마리아예요. 누구 마르다 마리아냐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했던 그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확연하게 다른 두 반응이죠. 마르다는 뭐하고 있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분주하게 일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뭐하고 있나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굉장히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자기만 일하니까 분주해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도 좀 같이 거들어서 이걸 빨리 끝내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해볼게요. 뭐 되게 준비 많이 하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고 분주한 일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신방에 잡히셨어요. 가셔야 된대요. 그냥 가셨어요. 예수님과 오셨어요? 환영하고 일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한 열심이 있나요? 무엇을 향한 불편함이 있죠? 제가 개인적인 고백을 참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늘 마르다였습니다. 제가 늘 마르다. 상당히요. 지금도 또 마르다인지 모르겠어요. 하, 분주해요. 주님이 오셔도 분주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실까 말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 주님은 그냥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사역도, 여러분의 삶도 그런 거 아닐까요? 이 평안함을 바꾸어 보면 분주함일 겁니다. 우리가 좀 덜 분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평안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순교적 자세는 무엇인가요? 제가 그렇게 적어놨네요. 누군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 각자 저마다의 적용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동일한 그 지향점인 예수의 마음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 네, 중등부 사역하시는 분들 예수의 마음을 구하시고, 소년부 사역하시는 분들 예수의 마음을 구하시고, 우리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 디모데 역시 일하기에 바쁜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이면 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구하고 함께 결단의 자리로 우리 주위에 나오시고,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고백이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평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 예수의 마음을 구하면 좋겠고, 또 정말 분주하에 있다면 오늘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